민규 씨가 생케이로 1등이면 네. 민규 씨는 자기애로 1등이라고 네. 하는데 네. 아주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제가. 저는 저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저의 행복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네. 사실 남들이 저를 겉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걸 중요하지 않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중요하지 않고 제가 좋으면 아, 나 잘생겼다 좋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야, 저거 1등이다. 누가 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구나 저는. 혹은 아니면 잘난 척이 높구나 할 수 있지만 그냥 나 스스로 행복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럼 나한테 DM만 주지 않아. 맞아. 전혀 문제 없죠. 개인적으로 좀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예? 저도 저에게 메시지를 많이 던지는데. 맞아요. SNS 보니까 민규 씨도 민규가 민규에게. 아, 뭐라고 메시지를. 아, 이거 좀 봐야 되나요? 한번 봐주세요. 네. 어, 이거 어렸을 때 민규 씨네요. 아, 이뻐라. 글이 안녕 민규야. 너 몇 살이니? 아이고 이뻐라. 이걸 본인이 쓴 거란 말이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요, 귀엽긴 한데.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때가. 어. 너무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민규가 민규에게 썼군요. 그러게요. 이상하긴 하네요. 아, 본인 스스로에게 좀 조세호 씨도 메시지를 많이 남기시잖아요. 저는 항상 자기 전에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되게 좋아. 정말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내일도 또 열심히 해보자, 세호야. 그리고 거울 속에 나와 눈이 마주치면. 맞아. 아, 심장아 멈추지 마라. 조금만 더 뛰자. 멘트를 멈추세요. 조금만 더, 두근거림을 간직하자.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것도 실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너무 좋은데? 민규 씨 궁금해요. 민규, 네. 민규 씨는 언제 가장 본인이. 저는 근데 항상 저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막 스케줄 끝나고 나면 스태프분들한테 고생했습니다 하고 아 민규야 고생했다 약간 이런 말 하고 혼자서 진짜 스스로 네. 그다음에 정말 세호 형처럼 거울 앞에서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빨리 자자 피부가 좋네 약간 이런 말 혼자서 아침에 나갈 때도 막 떡진 머리도 뭐 사나스럽다면서요 그 떡진 머리지만 거기에 모자를 썼을 때 괜찮네 뭐라고 민규가 민규에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괜찮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민규 씨 절친이 네. 차은우 씨예요. 아, 뭐라는 거야, 지금. 얼굴 친구끼리의 친목이네요. 아, 대단하네요. 네. 그런 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그러니까 얼굴 친구끼리. 얼굴 웃기는데요? 좋죠. 나를 진짜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좋죠. 예, 너무너무 좋죠. 왜 친해졌어요? 그냥 뭐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나는데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 트이고. 말로 동갑이니까. 숙소도 굉장히 가깝고 이래서 아주 보려고 노력하고. 둘이서만 보나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멤버가 있나요? 97년 그 연생 아이돌 친구들이랑 자주 보는. 97 라인들이 있구나. 누구예요? 권혁수 씨가 또 여기 있다네요. 네? 네? 권혁수 씨가 또 있어요? 혁수 형이랑도 또 어떻게 사이가 되게 좋아가지고 셋이도 자주 보는데 약간 핑계거리가 없어가지고 97kg로 바꿔 드렸어요. 야, 잘생겼다. 너무한다 진짜. 그래. 아 서로 응원해 주는구나. 근데 서로 다 시간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보신 못하는 그냥 서로 응원해 주셔. 아 요즘 여성분들이요 남친짤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민규 씨 사진이요 남친짤의 정석으로 통하더라고요. 진짜 부럽다. 이거 뭐 남친짤 이런 거. 훈훈해. 저거 좀 의식하고 찍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또 찍히는 겁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아예 안 누르고 찍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런 건 좀 약간 예 느낌에 민규 씨. 누가 봐도 의식한 거. 이건 좀 약간 의식한 거. 되게 일상 속에서의 모습에 살짝. 멋이 섞인 느낌?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남친짤이 또 어떻게 보면 광규 씨한테 굉장히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아, 남편짤 아닙니까? 남편짤. 아닙니다. 네. 아니, 왜 아직 그 뭐 결혼도 안 하셨고, 미혼이시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규 씨가 네. 이 노하우를 조금 좀 몇 개를 좀 알려주세요. 사과 핸드폰에 네. 그 맨 밑에 부분에 네. 이 신발이 딱 나오게 찍는 거죠. 왜, 왜? 그럼 이제 다리가 가장 이제 다리가 길어 보이고, 밑에서 좀 이제 얼굴도 작아 보이고. 제가 쓰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게 예. 버섯이 효과가 되는. 그런 거 안 쓰나? 그런 게 정말 약간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긴장했어. 그런 게 자기적이거든요. 예, 예. 누가 봐도 얘, 이 사람 기분 이렇게 생긴 거 같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 저번에 코도 없어 보죠, 보니까. 진짜 심해요. 네, 맞아요. 얼마 전에도 뭐 저요? 올렸잖아요. 네네. 되게 조세호 씨 한 10년 전 얼굴. 아, 너무 이렇게 조금. 민낯이 아니에요. 다르다. 아니 그 좀 비법 셀카 비법들을 좀 몇 개만 민규 씨가 네. 좀 노하우를 좀 전해주세요. 민규가 광규 일단 기본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 거 살짝 정면 찍는 거 살짝 위에서 찍는 게 조금 더 턱 라인이 좀 갸름해 보이고 네, 그리고 인위적인 웃음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냥 무표정을 찍는 게 좀 나은 것 같고요. 오히려 억지로 웃을 바에는 무표정이 낫다. 네. 고관 3장 정도만 한번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또 연달아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아, 네. 아 네. 자연스러웠어요. 네. 목의 움직임 각도 굉장히 베테랑 느낌 저기, 아, 자, 요거 굉장히 느낌. 간단하죠? 위에 보고, 밑에 보고, 예, 떨구고.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민수 형만 보여주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이분은 민수 씨. 어떻게 찍어도 되고요. 아니야, 아니야. 민수 걱정하지 마요. 예, 네, 자, 갑니다. 자, 시.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그렇지. 너무 시무룩해 보인다. 너무 시무룩해 보여요. 아, 표정을 진짜 좋아요. 왜냐면. 사진 찍을 때 입에 힘을 주면 안 되거든요. 아, 민규 씨는 입을 살짝 벌렸어요. 근데 인스파이크 씨는 입을 입에 힘을 빼. 힘을 빼.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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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이 나왔어. 분량. 김영규 씨. 저도 하나. 김영규 씨 너무하네.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잘했어. 왜냐면 또 김영규 씨가 배우시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악역이에요? 악역?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악역이에요? 악역? 악역? 누구 아버지?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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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비웃어요? 예. 부끄럽네요. 민규 씨, 요 이제 앉아서 자연스러우면 약간 이제 여기 초급이면 중급 정도로 한번 올라가 보죠. 필살기를 뭐죠? 필살기. 네. 필살기요? 상반신 나오는 걸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좋아요. 머리 정리한다. 오케이. 오케이. 머리 정리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 머리 정리. 머리 한번. 야 이런 거 좋아. 머리를 정리하래. 머리를 정리하래. 정리하기 없어. 정리하기 없어. 글자 세 분이 말이죠. 아, 프로듀서 101에서는 사실 이제 사제지간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 맞네. 두 분이 선생님이시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뭐 언니라 부르죠? 청아 씨는? 네, 저, 재하 언니는 언니라 부르는데 오늘 언니한테 언니라고 처음으로. 아, 진짜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니가 부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고 하기에 뭔가 좀 거리감이 좀 느껴져서. 아, 느껴져가지고. 네. 청아 씨가 재하 언니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고요. 뭐예요? 네, 아 이게 프로듀스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신 게 있었는데 부하걸 선배님으로 이제 만약에 멤버를 영입하게 된다면 아, 맞아, 맞아. 이러한 질문에 저를 아마 뽑아주셨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해요. 아 진짜? 네. 청아 씨가 진짜 막내로 들어오면 딱이겠는 거예요. 부하걸 네. 네. 이제 부하걸 내가 세월벌이 딱 필요할 때쯤 딱 이렇게 청아 양이 왜냐면 저희랑 약간 캐릭터도 좀 맞는 것 같고 네. 약간 시크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렇죠. 청아 씨를 얘기를 해. 청아가 부르는 아브라카다브라. 네. 근데 느낌이 좋네. 아니겠다. 느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죠. 네, 느낌이. 네. 한번 들어보죠, 그럼. 아니, 그럼. 아,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죠, 그럼. 아니, 그럼. 아, 그럴까요? 자유무대. 나 자유무대인 줄 알았어. 자유무대죠. 예. 중소 기획사 사장님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기획 인선도 하는 거야. 아, 그럼 살짝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네, 키에리, 키어머! 예. 오! 키어머!
하시니까. 아니, 왜 흥이 나가지고. 아니, 가사는 로맨틱한데 뭐. 눈을 못 맞췄어요. 아, 근데 또 진짜 청아 씨가 진짜 잘 추시네요. 아니, 옆에서 슬쩍슬쩍 봤는데 골반이 되게 좀 끈적했어요. 아니, 거의 그냥 예, 이거 왔다 갔다가 거의 막 상하체가 분리되는 듯이. 외부가 좋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청아 씨가 유재석 씨한테도 꼭 묻고 싶고. 아, 저한테요? 묻고 싶고. 저한테 뭐를, 예. 노래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아, 슈가맨 슈가맨 할 때 네네네 그때 이제 아이오아이가 데뷔 네. 전에 이제 참여 맞아요. 나갔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인사를 보통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그 전에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냥 어 안녕히 또 잘 하자 이렇게 네. 끝나시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이름부터 어 뭐 무슨 분에 잘 봤다 악수까지가 11명이 되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제가 춤 포지션인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너무 열심히 제가 쭉 봤어요. 네. 아, 그래서 네. 너무 감동이었어가지고 네. 혹시 누가 예능 코디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아, 없어요. 예전에 그 선생님이 방문해서 공부 알려주듯이 왔어요. 아, 제가 뭘 예능 프로그램 정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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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어요. 깜지도 좀 하고 네. 제가 그 당시 이제 너무 저도 그 프로그램을 또 자주 봤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문자 투표도 청아 씨한테 했죠? 예? 뭐 다 했어요. 왜냐면 좀 지도하고 뭐. 자 이번 순서는 우리 그 해체 시그니처 코너죠. 여러분들이 그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저희가 그 소정의 봉사료 1,100원 세금 포함 예 저희가 말끔히 지워드립니다. 매주 말씀드리는데 한 명도 예. 내부 간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워요? 예? 진짜 인터넷에서 지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 정말요? 싹 지워버려 우리. 싹 지워 정말요? 아, 그러면은 쳐도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와. 아니 정말 이렇게 대박.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김광규 씨도 사전 인터뷰 때 그렇게 항의를 하셨어요. 뭘 항의를 하셨어요? 아, 이게 괜히 더 덜 추는 거지. 아니죠. 일을 덜 추는 거죠. 저희가 덜 추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다 지워드려요. 레비오사 하는 순간 다 비밀로 지켜주십니다. 기억이 네. 다 지워지는데 실검엔 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약간 실검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통과 의뢰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지우려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네. 김광규 씨의 흑역사도 뭐 거의 자판기 수준으로 쭉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김광규 행운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운의 편지 내용이 네. 당신은 탈모 빔에 맞았습니다. 당신은 탈모 빔에 맞았습니다. 30초 안에 자라나라 머리를 치지 않으면 짤처럼 머리가 빠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0 20 야 이거 바로 치겠다. 28 진짜? 30초 내로 키보드로 자라나라 머리머리를 쳐줘야 저주에서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거 자라나라 머리머리는 이상하게 그 제 기사에 댓글에 그런 게 다 있는 걸 봤어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저도 본 것 같아요. 김광규 씨가 실제로 그 행운의 편지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좀 있다고 소개팅을 하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 그분한테? 예, 6개월 만에? 예, 예.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옥스퍼드에서 시작됐는데 되게 거의 폭탄 돌리기처럼 보는데 예, 이거를 저주 피하려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이거 혹시 저한테 잘못 보낸 게 아닌가요? 했더니 자기 그분께서 이제 아 자기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보냈다고. 왜냐면 빨리 안 보내면 큰일 나거든. 네, 일단 들다 아, 보낸 거야, 그냥. 아 그분이 그 편지를 받고 공포에 떠셨군요. 왜냐면 경규님이 전화번호 보면 기억이잖아요. 아, 제일 앞에 있어. 정답이네. 맨 위에서 위부터 돌렸구나. 아 그래서. 왜 배우들은 왜 프로필 돌리잖아요. 김광규 씨가 지우고 싶은 프로필 흑역사가 있다고요? 아, 뭐야? 에이, 뭐야, 저게? 저거, 이형 진짜. 아니, 철권에 회의하는 거 아니, 이거는 철권. 아니, 프로필을 왜 이렇게 찍으셨어요? 아니, 뭐야, 형 그거? 예? 아니,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예. 어떻게든 뭐? 튀어보려고. 아~ 예, 독특하게 아톰 머리를 해서. 아, 근데 또 저렇게 했는데 표정은 익살스럽지가 않고 너무 진지하니까. 예. 무슨 그 악마 같으세요. 진짜 너무.
어머, 민규랑 눈이 똑같지 않나요? 되게 잘생기셨네요, 얼굴.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잘생기셨어요. 잘생겼다고요? 네. 광규 형이 늘 얘기하는 게 머리 가리면 송중기라고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아,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저렇게 해서 프로필을 돌리셨잖아요. 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아, 진실 게임에서 연락이. 진짜 같다, 너무 이쁘다. 아, 네. 놀랍지 않아? 얼굴 그대로잖아. 와, 진짜 그대로시다. 진짜. 별로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제 찍은 씨가. 그때 이제 고시원 살 때니까 돈이 이제 한 달에 16만원 했거든요. 네, 이제 30만원 준다 그래가지고. 아~ 일단 두 달치 벌려고. 그 당시 팬분들 많이 헷갈렸어요, 진짜? 네? 대머리 뭐. 아, 뭐 헷갈려했어요. 아~ 진짜. 요게 또 공교롭게 지금 그 네. 인터넷에 좀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요거 저희가 지워드립니다. 아, 돈 지워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레비오사! 레비오사!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네. 아, 지워진 거야? 예. 오, 그래? 대단하죠? 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요.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그냥.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김광규 씨가 입고 지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아니야? 저희가 정말 걸었기 때문에.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뭐가 입고 지내시는 거야? 딴 건 몰라도. 제 사진만 좀 지워줘. 아, 저 사진은 지워줄게요.